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한야생아입니다.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누구일까요? 아신 분들은 벌써 아셨죠? 제 이름 눈꽃이랍니다. 저는 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저에게 눈꽃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답니다. 야생한데요. 눈꽃은 정말 꽃이 오래가고 추위에도 강하고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살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놨는데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눈꽃을 개수를 늘려가려고 저희 하고 있어요. 삽목도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눈꽃을 삽목에서 늘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눈꽃이 눈송이 같아. 방글방글 웃고 있는 것 같죠? 사랑스러운 꽃이죠? 정말 방글방글방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애기를 갖다 심었는데 이렇게 컸어요. 아, 얘네가 과연 살까 했는데 이렇게 살아있고 있어요. 그래서 꽃도 정말 오래 간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저는 꽃들을 보면 정말 입맞춤 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야생화 농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기 보여드릴까요? 줄기는 이렇게 생겼네. 약간 보랏빛이 도네요. 그래서 새순들이 많이 나고 있네요. 그래서 눈꽃 삽목도 잘 된다고 하니 눈꽃 삽목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개수를 많이 늘려보려고 해요. 씨앗 발화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공부를 또 해야 돼요. 저희가 눈꽃 야생화 공부를 삽목도 해보고 씨앗 발화도 해보고 또 우리 강산 정원에 또 많이 심어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눈꽃을 좋아하신 분들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해야 되겠지요. 사랑스러운 눈꽃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먼저 꽃을 키워보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모종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꽃 관찰, 꽃 습진을 좋아하는지, 마른 땅을 좋아하는지, 추위를 잘 견디는지, 꽃 크기는 어떤지 먼저 다 공부한 다음에 저희가 판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원 디자인 의뢰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산 야생화와 함께 어렵지 않게 정원 꾸미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